저희 소방사업 경찰서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과 경찰관들의 이 공조 수사를 다룬 공조를 그린 그런 드라마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 진옥에는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 해서 진돗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열혈 형사입니다. 별명이 불도저예요.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앞뒤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내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송설이라는 인물은 태원 소방서의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살리는 데 힘쓰는 그런 인물입니다. 뭐 물론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나누긴 했어요. 시즌1에서는 저희가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현실성과 리얼리티였다면은 그 리얼함에 드라마적인 요소들을 추가를 해서 아마 시즌2가 훨씬 더 풍성한 즐거움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의도를 했고요. 국가수가 들어오면서 사람 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스케일은 많이 커졌고요. 더 디테일한 수사가 펼쳐질 겁니다. 국가수가 개입을 했다는 건 정말 사건이 교묘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위험해졌다는 뜻이겠죠? 이번에는 그 국가수의 새로운 인물들도 합류를 하고요. 국가수 같은 경우는 소방과 경찰들의 수사를 더 세밀하게 도움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같이 공조를 해갖고 세 팀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 아, 정말 정말 기대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촬영을 크게 할 줄은 몰랐는데요. 불 끌게요. 연쇄방화라는 범죄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걸 이제 해결하는데 좀 여러 가지로 저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 모든 배우들 다들 좀 애를 먹었습니다. 크고 막 터지고 불나고 이렇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들도 많았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촬영을 했고 그만큼 더 끈끈해지고 즐겁게 촬영을 했고요. 촬영이 끝나고 나서는 그 힘듦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그 많은 노력들이 좀 감명 깊게 왔던 것 같아요.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단어로 표현을 하면 아슬아슬, 조마조마, 두근두근.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벌어지는 그 사건들을 같이 쫓아가는 느낌으로 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시즌1이 정말 궁금하게 끝났잖아요. 과연 도진이와 호계의 안전은 무사한지, 네, 그걸 먼저 생각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법 그 제가 맡은 진옥이라는 역할이 이렇게 잔망스럽고 좀 그런 재미들을 줬다면은 2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아마 진옥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소방사역 경찰서가 더 강력하게 소방사역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로 돌아왔습니다. 소방사역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 8월 4일 금요일 밤 10시 저희 시즌2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